전문가의 시선은 어떨까요? SG 글로벌 센터의 김성규 소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분위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 뉴욕 증시 처음에는 일단은 지표 혼조 때문에 지표가 조금 안 좋은 게 나오기 위해서 혼조세를 보였다가 기술주들이 계속 이 상승을 캐리를 하면서 결국은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 어제 일단 외국인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높게 올라갔었는데 오늘도 일단은 기관과 외국인 양매수가 이끌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경기 선행 지표가 우리 시장의 예상보다는 아직 약간 낮게 나왔기 때문에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고 현재 인플레이션 압박이 미국의 그 경제 전반에 대해서 이제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에 대해서 증시가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인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주의가 이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는 비록 이제 수급에서는 어느 정도 이 물량 자체가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아마도 오늘 같은 경우 올라가더라도 약상승 아니면 횡보세로 이어갈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는 굉장히 급락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대해 가지고 이미 하락분을 거의 다 만회를 하고서 이제 올라온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금주 급락분은 이제 거의 다 회복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기존에 있던 수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승 추세는 더 올라갈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역시 유가의 상승 추세가 재현되면서 또 다시 정유주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또한 가장 큰 문제는 미국의 부채 상환 증액에 대해서 이제 의회가 이것을 부결함에 따라서 이 경제 정책에 대한 동력의 상실의 우려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됐을 경우 미국이 미 행정부가 국고에서 상당 부분의 그 예산을 그 결국은 그 미 정부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하고 기존에 다른 곳에 써야 될 그 지원금이라든가 혹은 여러 가지 조달 입찰이 지연이 될 가능성이 있고 혹은 그것이 아예 집행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도 이제 외국인들 자금이 이 외국인 자금의 유입이 좀 더 힘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왜냐하면은 이 행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금들의 상당수가 미국의 머니마켓 펀드 MMF에 들어 있기 때문에 이 MMF 시장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외국인 자금들이 들어오는데 좀 더 힘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의 FOMC가 이제 다음 주에 있는데 FOMC 회의를 앞두고서 지금 시장은 테이퍼링에 대한 그 우려가 어느 정도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분명히 얘기하기를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좀 더 심해질 경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뭐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서도 이 증시가 이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있으면서 증시는 숨고르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증시 역시 한국은행이 과연 8월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요거를 조금 더 뒤로 미루면서 할 것, 조금 더 뒤로 미룰 것인지 이 여부에 대해 가지고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